안녕하세요. 카뉴라이크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요 합수부서부터 요 성산대교 남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아라뱃길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에? 자전거 타고 어디까지 가봤니? 아이,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지금 밑에 지방서부터 장마전선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아주 습기가 장난이 아닌데, 저번에 이제 한번 오디오가 잘 들어오나 확인을 해보니까 마스크 사이로 그 바람소리가 계속 들어가더라고. 조금 거슬려도 여러분들 이 거친 숨소리, 뭐 일부러 ASMR도 듣는데 뭐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아라뱃길로 한번 가는 데까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한번 가보는 걸로 해요, 여러분들. 뭐 지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너무 빡세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유, 또 오늘도 또 누구 하나 자전거 도로에서 또 가셨나 보네, 여러분들. 구급대가 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시국이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 자전거는 이제 혼자 타니까 그냥 몰려서 다녀도. 그러니까 이제 오버 하는 거지. 안에서 답답하게 있다가 이제 자전거 타니까 기분 좋거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렇게 구급차 신세를 지는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셔야 돼, 여러분들. 적당히 속도 붙여줄 땐 붙여주고, 떨어뜨릴 땐 떨어뜨려주고, 속도를. 그래야지 오래 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제 멀리 가, 여러분들. 좀 리뷰 좀 하려고 그러면, 이거 좀 로드 리뷰 좀 하려면 앞에 거슬리는 게 없어야 돼. 어우, 수증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내일 자전거를 못 타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았나? 제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빨리 못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측으로 확실하게 붙어줘야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됐든 앞에 자전차가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차로만 정속주행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1차로 차지하고 그냥 전세 낸 것처럼 다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빨리 안 갈 거면 그냥 우측으로 빠져서 천천히 가든 정속으로 가든 하셔야지 내 안전을 지켜야지 남의 안전도 지켜지는 거거든. 아무튼 많은 사람들 피하려 그러면 하여튼 방화대교는 넘어가야지 사람이 이제 조금씩 없어져. 방화대교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야, 이거 중간에 비 오면은 이거 돌아와야 되겠는데. 아, 날씨가 아주 꾸물꾸물거린데. 자, 이제 방화대교 여러분들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라뱃길로 가시려고 그러면 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갔던 아라뱃길 말고 그 건너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 여러분.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서 아마 헤맬 수도 있는데, 모르는 길 가면 얼만큼 남았고 얼만큼 이따가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더 힘들어져. 물론 뭐 지도 보고 가는 거지만 이 지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주대교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수자원공사인가? 글로 가야 되는 것 같던데. 알아, 여기 자전거길 방향 딱 안내돼 있으니까. 아, 오늘은 그래도 맞바람이 아니래가지고 좀 빨리 왔네, 여기까지. 와, 저기 보시면 관제탑 보이는 거 있죠? 관제탑처럼 보인대. 거기까지 일단 가셔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지 경인 아라뱃길로 아마 저 다리를 건너서 가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죠, 뭐. 아라한강 관문이네, 여러분들. 예. 자, 여기서 좌회전 해주시고. 자, 저 한국수자원공사. 자, 여러분들 일로 가시면 아라뱃길로 가는 거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북측으로 가는가 봐. 북측으로.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 아저씨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네, 북단. 북단으로 가는 길이 이쪽인가 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갔던 데는 아마 남단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첨부해 드릴게. 아휴, 아 힘들어. 야, 이거 꽤 오르막길이었네. 이쪽 좌측에 보이는 대로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그 동호회 아저씨들이 와야지 쫓아가는데 안 오네. 자, 좌측에 마린베이 호텔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가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면 아마 아울렛이나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더 빠른 길도 있겠지, 여러분들. 예. 제가 몰라서 지금 일로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앞에 아저씨를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완전히 뭐 고화된 것 같아, 나, 여러분들. 어떡해요. 아울렛을 통과해서 이제 합류를 하는가 보다, 여러분들. 현대 뭐 프리미엄 아울렛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북단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여긴 신호기를 꺼놔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신호인데, 여기는? 자전거들이 일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딘가 들어가는 데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게 내가 앞장서면 나도 모르는데, 씨.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빙글빙글 돌아도 이해해 주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딘가 가는 길은 있을 거고, 제대로 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뭔가 강을 건너 온 것 같긴 해, 여러분. 예.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출발인가 보다, 여러분들. 자, 건너왔잖아, 여러분들. 맞네, 맞네, 맞네. 제가 원래 다니는 길이 저쪽 좌측이었거든. 아랍의길 갔다 온데. 여기는 이제 정서진 광장까지 이제 한학교부터 시작하는 그런 데인가 보다, 여러분들. 또, 저쪽하고 또 다른데, 도로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날씨가 오늘은 안 더워가지고 그나마도 다행이다, 여러분. 예. 저쪽 한강 서울 쪽만 벗어나면은 달리기 편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아, 혼자 타고 가려니까 아주 루즈하네, 루즈해. 이제 달리다 보면 아까 이제 그 동호회 로드 동호회가 이제 지나갈 거야. 내가 먼저 왔는데도 아이고 아주 그냥 길이 뻥 뚫려 있네. 뻥 뚫려 있어 아주 그냥. 벌말교서부터 여러분들 정서진이 끝까지 요 아랍의길 끝까지 가려면 17.5km. 꽤 긴 거리일 수도 있고 하 잘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일 것도 같은데 애매하네.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 되겠고. 자, 내가 얘기한 자 로드들 지나가지, 거 봐. 1군, 2군 이렇게 달리는 거야. 좀 처지는 사람들은 뒤따라가고. 내가 그래서 동호회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동호회 자기 페이스하고 안 맞고 이러면 재미없어, 저렇게 뒤처지고 이러면. 이 자전거라는 게 같이 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같이 탄다 그러고. 그리고 이 동호회라는 게 여러분들, 물론 좋은 동호회도 많아요, 여러분들. 다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가면은 장비빨 내세우고 아 이런 자전거로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못 쫓아오실 텐데 뭐 이 꼴보기 싫게, 여러분들. 동호회 가보면 대부분 다 그래, 여러분. 자전거 팔아먹으려고. 이거 어떤 목적을 갖고 그 가는 데가 많거든. 순수하게 자전거를 좋아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는가에 반면에 비즈니스로 이렇게
운영하는 애들이 이렇게 맞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꼴뵈기 싫어가지고 그냥 혼자 타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 시간 맞춰서 타고 뭐 이래봐, 여러분들. 더 피곤해, 더 피곤해. 그냥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달리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타고 싶을 때 타는 거지. 살살살살 가는 거야, 여러분들. 가다 보면 다 끝이 나거든. 아무리 빨리 가도 똑같아, 여러분들. 10분, 20분 차이야, 10분 차이.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로드야, 나. 쫓아가기 애매하게. 아, 여러분들이 동호회도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 아,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꼴뵈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한두 명씩. 여자나 꼬시려고 오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또 새로운 여자 들어와봐. 챙겨주는 척 하면서, 예? 연애질하려고. 아, 자전거 타러 왔지, 씨발. 연애하러 왔나? 다 그래, 다 그래. 대부분 동호회들이. 천천히. 어, 20km, 25km 딱 지키면서. 오래 가잖아, 오래. 어, 오래 가는 건전지 아니야. 어? 원래 여러분들, 초식 동물들이 빨리 갈라 그러는 거야, 약한 놈들이. 센 놈들은 천천히 가잖아. 사자들이 뛰는 거 봤어? 여러분? 사자, 호랑이가 뛰는 거 봤어? 딱 지가 필요할 때만 달려주잖아, 여러분들. 예. 초식 동물들 막 그냥 두루구라, 그냥 막 달리는 거지, 막. 고라니, 뭐 이런 것들 봐봐. 어? 약한 동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뛰는 거야, 여러분들. 센 동물들은 천천히 가지, 천천히. 모든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게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밸런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는 거잖아. 아, 이거 똥TV가 없나 보네. 이 똥TV가 좀 비슷한 자전거가 있어야지 이게 같이 가도 다 덜 힘들고 그러는데 다 로드야, 다 로드, 씨. 오늘따라 쫓아갈 수가 없잖아. 쫓아가면 나만 지치거든요, 여러분. 자, 13km 남았대, 여러분들. 가볼 때까지 가보자고요. 한 시간 반, 여러분들. 쉬지도 않고 왔네, 쉬지도 않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 도로일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아라뱃길 자전거길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 제일 비싼 자전거 도로. 그런 걸 여러분들 우리가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거야. 여기도 갈수록 도로가 좁아지네. 그냥 그대로 이거 빠지겠는데. 야, 또 고독한 레이스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앞뒤로 아무도 없어. 반 정도 온 것 같긴 하네, 여러분들. 빨리 온 것 같은데, 기분에. 아, 물을 두 통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끝까지 가서 물 한 통 먹고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가면 오히려 더 목이 더 말라, 여러분들. 화장실 가야 되고 그냥 한 번에 쭉 가는 게 좋지. 가서 먹고. 아, 상쾌한데, 여러분들. 이게 추월할 때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밖으로 멀리해서 가는 게 좋아. 상대 차로에 자전거가 안 온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 왜 그러면 저기 어린 친구들은 갑자기 쓰거나 갑자기 그냥 핸들 돌려버린다고, 여러분들. 크게 돌아, 크게. 추월할 때. 그게 서로 안전한 거야, 여러분들. 대신에 이제 뒤에 자전거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셔야죠.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진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오니까 뭐 금방 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멀리 올라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살 제대로 빠지겠는데, 여러분들. 60km 넘을 것 같은데. 아, 거진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라 서해 관문 2km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좌측 짠 냄새가 확 들어온다. 짱 냄새가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이상 절로는 못 가는가 본데. 여긴 뭐야? 또 계속 갈 수 있는가 본데? 아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결국에. 절로 가면 부축 강문이고, 이쪽으로 가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돌아갈 길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쪽 아까 오다 보니까 한적한 데가 있었어. 아, 여기서 잠깐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 여러분들. 바다 냄새. 지금 얼만큼 왔냐면 여러분들, 아, 40km. 물 한 잔 제대로 들이킨 다음에 가야지 여러분들. 바다 여러분들, 와, 졸라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걸 돈 주고 다 파헤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데 여러분. 와, 깊이. 물은 그렇게 맑은 것 같지는 않다, 그죠 여러분들. 예. 쫙 한번 보셔 여러분들. 이 물의 깊이만큼 돌아갈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지금. 아, 여기 물이 시커먼 거야 이거. 와, 오리 여러분들. 오리야 갈매기야. 와씨, 내가 오니까 또 도망가네 저거. 아이씨, 새우깡 하나, 새우깡 들고 와가지고 그냥 확확 날려버릴까? 새우깡 다음에? 여러분들? 새우깡 여기다 확 갖다 뿌리면은 그냥 씨 나한테 다 날려올 것 같은데? 아닌데? 그냥 오는데? 오! 뭐야? 와, 엄청 큰데? 갈매기인가? 비둘기인가? 다음에 새우깡 한 봉지씩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던져야 되겠다. 이 앞에 다 오게. 응?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씨. 슬슬 한번 여러분들 출발해봐야지, 이제. 가야지 또,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40km 탔으니까, 가는 것도 한 40km겠지, 여러분들? 그럼 토탈 한 80km? 아무리 못해도 70km 안에는 들어가겠다, 여러분들. 일단 왔던데 합수부까지는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강. 가보도록 할게. 갈 때는 좀 말없이 가야 되겠 것 같아. 갈게요, 여러분들. 출발 여러분들.